28번이요. Cell phones and text messaging이니까요. 핸드폰 사용과 문자 메시지 사용은요. are frequently 자주 held responsible 하면은요.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hold가 주장하다, 지지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책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For the fact, 사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동격으로 다시 걸었습니다. 대시요. 어떤 사실이냐? Children, 아이들이 lead inactive lives니까요. 비활동적인 삶을 사는데 이끈다라는 사실에 책임이 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텍스트 메시지, 문자 메시지라면 애들이 안 움직인다,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여겨진대요. This inactivity, 이런 비활동성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in turn, 그 대가로 has been linked니까 연결이 되어진대요. To the rising levels니까요, 올라가는 수치죠. Of child obesity니까요, 아동 비만에 올라가는 수치에 연관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한대요. All over the world니까요,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이제 B로 와주세요. 역접의 접속사 yes을 쓰면서요. 하지만 그거는 착각이더라. 문자 메시지랑 핸드폰이 비만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 이 얘기부터 나가고 있어요. A number of는 수많은이죠. 많은 recent studies, 최근의 연구들이요. Have proposed니까요. 제안을 던지고 있죠. 해오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Various ways, 다양한 방법들인데요. 뒤에서 역시나 관계사가 또 꾸며주고 있죠. 그 방법들이나 That text messaging, 문자를 보내는 게 could in fact, 사실상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사용되느냐? To fight child obesity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아동 비만이랑 맞서 싸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대요. 그러니까 전화랑 문자가 오히려 아이들을 비만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래요. 그래서요, 이제 최근에 연구가 나오죠. Recently, 최근에요. Researchers, 연구자들이요. conducted, 실행했어요. a study, 연구를 실행했고요. onimomo에 관한 연구죠. 그래서 how, 얼마나 effective,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한 거죠. text messaging, 문자를 보내는 게요. can be to monitor니까 문자 보내는 것이 to monitor, 감시하는 거죠. children's eating habits니까요. 아이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실행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면요. 연구를 실행했으면 연구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A로 가보시면요. They found, 이제 실험 결과 발견했네요. That teen participants, 10대 참가자들인데요. In the study, 그 연구에 있는 10대 참가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10대 참가자들은 뒤에서 관계사가 또 꾸미고 있네요. 뭐라고 했죠? who reported their eating and physical activity니까요. 보고 했는데요. 그들의 식습관과 그 다음에 신체 활동들을 보고했던 참가자들인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보고할 때 뭐를 하면서 보고했느냐. 분사구문이죠. using text messages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식습관과 신체 활동들을 보고했던 연구 안에 있었던 10대들이 어떤 상황을 발견해냈다? 이제 목적격 보호 나오죠. were likely to continue니까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요. monitoring이니까 계속 관찰하고 있었죠. 10대들이요. their eating, 그들의 식사 습관을요. and 그리고 exercise behavior니까요. 운동의 행동 양식을 계속 관찰해 왔다라는 거예요. Then 누구보다요? Those 아이들보다인데요.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미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 Using a traditional diary니까요. 전통적인 일기 방식을 고수한 친구들보다 문자 메시지로 계속 주고받는,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들이 더 많이 관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요. found가 오형식으로 보통 많이 쓰지만 얘는 오형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여기 대시 목적어 절의 접속사였고요. participants가 주어라면 여기 were more likely to가 동사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10대들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까지 무슨 얘기요? B에서는 하지만 문자 메시지랑 전화가 더 비만을 줄여준다더라 해서 실험 결과를 발견했는데 거기서도 전통적인 일기만 쓰는 친구들보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던 친구들이 훨씬 더 자기 식습관이랑 운동 행동을 관찰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 C로 가서 이제 뭐라 그래요? 왜 그랬는지, 왜더 조심했는지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this may be because 앞에서 말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더 조심스럽게 관찰을 한 이유는 because when participants 참가자들인데요, in the study 연구에 있던 참가자들이 센터 텍스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they immediately니까요, 그들은 그 즉시 received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Unautomated feedback이니까요, 자동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피드백 메시지를요. 뭐를 기본으로 했어요? Based on what they have reported이니까요, 그들이 보고했었던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이어트 트레이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코치님 오늘 저 이거 먹었어요 하면 그럼 그거 줄이세요. 그양 줄이세요라고 하거나 저 운동 이만큼 했어요 했을 때 그럼 운동량 조금만 더 늘리세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니까 나는 오늘 뭘 먹었다 아니면 무슨 운동을 했다 이런 전통적인 일기 기록 방식보다 훨씬 유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은 아 전화랑 문자가 오히려 비만을 키우는 것 같아. 애들이 안 움직여 했는데 B로 가서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아니 오히려 비만을 예방해줘라고 하니까 궁금하니까 새로운 연구를 시도해봤죠. 10대 애들을 연구를 시도해보니까 오 생각보다 피드백을 잘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어. 비만을 예방했어. 근데 그 원인이 궁금해지니까 C에서 원인을 이제 접근해서 분석했죠. 아 코치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서 수정사항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할 수 있었다더라. 그런 얘기의 글이었기 때문에요. B, A, C 2번이 답이 되어야 됐었죠. 그렇죠?